니켈로디언 익스트림 테니스 게임이 새로운 캐릭터 업데이트가 있어서 플레이해보았어요. 바로 팀이라는 캐릭터인데요. 원 이름은 티미 터너이고요. 나이는 10세이고 티미의 목말리는 수호천사의 주인공이랍니다. 스토리 모드도 새롭게 생겨서 빠르게 별 15개를 모아올게요. 티미의 특징은 지능이 거의 최저 수준이라는 것인데요. 하지만 스스로 천재인 줄 아는 괴짜 캐릭터랍니다. 같은 반에 있는 트릭시를 좋아하고요. 원래는 파란 모자를 쓴 캐릭터로 기획되었지만 파란 잉크가 부족해서 분홍색 모자를 쓰게 되었다는 썰이 있어요. 미래를 그린 실사판 티미의 목말리는 무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. 거기서는 트릭시가 아니라 투티랑 결혼하게 된다고 합니다. 어찌어찌해서 수호천사가 되었고요. 또 어찌어찌해서 나이를 먹지 않는 캐릭터가 되었다죠? 아무튼 이 캐릭터는 1991년이 만들어진 캐릭터로 무려 30살이 넘은 캐릭터예요. 이 캐릭터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? 다른 캐릭터를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 듯하죠? 잘 만든 게임이에요. 업데이트 기념으로 즐겁게 플레이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